오늘 여러분 밥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. 네? 그런 얼굴 아닙니까? 아니 아까 먹은 거 말고. 아 점심. 아 그런 거 없어? 내가 안 먹다가 하나 먹으면 약간 억울해서 아침 점심도 이제 역순으로 먹어야 되는 거. 밀린 밥을. 그런 보상작용 없습니까 여러분? 우천수년 더블헤더 같은 느낌. 수년 식사. 이거 줄까? 줄까? 이거 맛있지? 오. 또 줄까? 네. 뭐 이렇게 다 참는 척을 해. 왜 잘 팔리네. 상인이 안 먹니? 어, 지금 아직 안 먹었어. 먹고 있구나. 어, 빨리 먹어봐. 아, 먹고 있어. 아, 먹고 있어. 아, 다 못 먹었다고? 바나나 냄새. 어. 아, 안녕하세요. 아, 나 매일 바뀌어가지고. 지용씨도 줘야겠다. 있어? 이거 바나나 떡 먹어. 켜져 있습니다. 바나나 떡이요? 응, 켜져 있어요. 아,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이게 뭐예요? 우와, 바나나 떡? 안녕하세요. 먹방해야 돼. 우와, 그 어디서 나신 거예요? 보내주셨어. 우와, 좋아요, 좋아요. 오빠 생일 늦었지만 축하드려. 아, 진짜 뒤늦게 알아가지고. 나이 먹으면 생일 안 챙기는 거야. 그런 게 어딨어요? 어. 그러게 너무 요란하게 챙겼는데. 아니 케이크 막 몇 개를 받으셨는데. 빈손으로 왔네라고 바로. 아 그 약간 고민했어요. 약간 늦었는데 아, 그냥 말씀만 전해드려야겠다. 한 주 쉬었다고 뭔가 되게 오랜만에 온 느낌이다. 한 주 쉬었나? 그 두 개 놓고. 어, 두 개 해놓고 저번 주 쉬고. 안녕하세요. 예은 언니 마주쳤어요, 나가다가. 예은이가 언니구나. 그쵸? 한 살 언니. 응, 한 살 언니. 이것도 그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거예요? 아, 노빠꾸 나왔지, 참. 맞아요, 노빠꾸. 가서 잘 맞고 왔습니다. 나 닮았다고? 응? 아 베텐 언급했어? 응. 어? 나 왜 못 봤지? 보셨어요 오빠? 봤는데? 대본에 있는데. 아 대본에 있어? 아 제작도 제대로 안 보시고 대본도 어? 제대로 안 보시고. 아 대본 아니야 아직 봤어. 아 대본은 아직 안 받았어. 어 나 봤는데. 어, 오빠 보는 걸 내가 봤는데. 그러니까. 진짜? 네, 했었어요. 쇼츠만 거 아닙니다. 맛있다. 오늘 뭐 하다 오셨나요? 비밀인가요? 네, 비밀이니까요. 낮에... 아니, 왜냐면 이렇게 나중에 공개돼야 되는 스케줄 같은 거는 비밀로 해야 되니까. 그렇죠. 나중에 공개돼야 되나? 뭐 그렇죠 이거 몰라서 지금 다시 생각 광고 하나 찍은 거에 그 후시 녹음을 하고 그러고선 집에서 쉬다가 그렇지 광고는 또 나중에 나오긴 하지만 뭔진 얘기하기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집에서 쉬다가 말하지만 애매하면 말하지 말자 살 더 빠지셨다 아니 아니야 진짜요? 아닌데? 빠지셨네. 그럼 밥 먹고 자다 왔어요? 뭐 드셨어요?
저 오늘 어제 좀 많이 먹어가지고 오늘 샐러드를 먹어야지 했다가 샐러드로 시작을 해서 진짜 줄줄이 먹고 너무 먹었네. 과자를 많이 먹었어요 오늘. 샐러드 하나 다 먹고 과자 겁나 먹고 좀 자다가 지금 또 먹고 있네. 맛있지? 맛있어요. 내일 뭐 그 청구의 계단 하면 되지 뭐. 아 근데 청구의 계단 좋긴 좋더라 진짜. 그 집에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. 저 그거 너무 좋아해요. 라고 생각하고 들여놓는 순간 이제 완전 그냥 줄줄이 빨래대가 되는 거야. 큰맘 먹고 되게 그 PT샵에서 쓰는 좋은 바이크를 하나 샀다가 진짜 거의 안 쓰고 거의 새 제품으로 그냥 진짜 가져가셨어 결국. 인간이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. 집에 유산소기에 두는 건 힘들어 힘들어. 팔지 않고 그냥 가져가시라고 했습니다. 실어가신다는 분이 있어서. 당근? 아 당근에 한번 옛날에 올렸었는데 새 제품이어서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. 아 진짜요? 일일이 해드리기가 어렵더라고 그래서 그냥. 얼마짜리였어요? 70만 원짜리였나? 어머. 근데 산 지 한 3년이 넘었으니까. 쿨 거래다 진짜. 와 근데 그거 나가니까 진짜 집이 확 넓어진. 그죠. 철봉도 빨리 내보내야 될 것 같아. 철봉이 진짜 빨리 건조되거든. 그렇겠다. 그건 약간 다음날 입을 거 걸어놓기도 좋겠다. 건조대 플러스 약간 피팅용으로. 형이 나가면 더 넓어진다라고 하시면. 저도 자전거 한번 사봤었는데 집에 있는 건 진짜 절대 안 타게 되더라고. 밖에 나가는 건 은근 타게 되는데. 맞아 맞아. 집에 있는 그 고정 자전거는 잘 안 타게 돼. 자전거 대회 어떠셨나요? 자전거 대회 나갔어? 네. 근데 막 몇 위 했어? 그런 대회는 아니고 완주만 하면 되는 마라톤 같은? 네. 20km 타는 거였는데 완전 쉬엄쉬엄 잘 탔어요. 너무 20km? 좋아요. 20km면 그렇게 막 힘들지 않았어. 그리고 코스 자체도 좀 내리막을 많이 넣어놓으셔서 진짜 그냥 수월하게. 서울에서? 네. 그 서울 자전거? 매년 있어요. 1년에 한 번. 그게 이제 도로를 통제를 해서 광화문부터 저기 어디야? 막 그 올림픽대로 맞나? 올림픽대로. 거기 맞췄나? 월드컵 공원까지 가는 그 대로가 하늘공원? 그 대로가 뭔지 강변북로? 강변북로! 강변북로를 자전거로 달려요. 너무 좋아요. 강변북로를 모른단 말이야? 아니 그러니까 순간 기억이 안 나서 헷갈려. 한국 사람 아닌 거 아니야? 저 사실 맨날 헷갈려. 올림픽대로, 동부간선도로, 강변북로 이런 거 막 머릿속에서 헷갈려요. 운전 안 하고 다니면 모른다. 사실 운전 많이 하거든요. 근데 왜 모르지? 운전 네 번 하고. 운전 많이 하지. 네. 내비 의존 스타일 맞아요. 거의 내비를 보며 갑니다. 내비가 이제는 그 몰 내비가 나왔으면 좋겠어. 응? 몰 내비. 몰 내비. 쇼핑몰 내비. 아. 쇼핑몰이랑 백화점 내비 같은 거. 아. 거대한 메가 몰 같은 데서 거기서 이제 무슨 상점이나 이런 내부 그런 거 찾기가 되게 어렵잖아. 맞아 어려워. 그런 걸 앱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띡. 진짜. 진입하면 거기 실내에서 실내는 잘 안 되니까 그런 거 좋다. 화장실 위치 찾기 뭐 이런 거. 전 코엑스는 아직도 가도 길 잃거든요.
맞아, 코엑스는 거기 진짜 카오스야. 어, 코엑스에서 막 저기 무슨 그 맛집 찾으려고 이렇게 막 가다 보면 계속 왔다 갔다. 메가박스 찾으러 갈 때도 힘들고. 맞아요. 지영님은 머리가 안 자라네요. 어, 저 머리 많이 자라지 않았어요? 지금 넉살존이죠? 네, 넉살. 진짜 넉살존 엄청 길다 길어졌다고 생각했는데. 넉살존보다도 조금 넘은 것 같은데? 어, 그러면 장발로 가는 거야? 저 약간 고민 중인데, 아 요즘 너무 자르고 싶어가지고 무사히 기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. 넉살이 더 곱다. 넉살이모가 더 곱지. 좋다. 우리 단발이 일주어터 넉살 김지영 이렇게 세 명인가? 그런 것 같은데요? 넉살 언행이 더 바르다는데? 아, 넉살 입 거친데.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. 그렇지 않아요. 맞다, 노박구에 나와서 욕했지. 어요. 소리 지르면서 욕하던데. 맞아요. 욕을 시켜줘가지고 시원하게 했습니다. 아 매콤하더라고요 노빠꾸는. 매콤매콤해요. 안 나온 것도 많아? 네. 안 나온 것도 꽤 있는 것 같아요. 몇 시간 녹화? 2시간? 1시간 반?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? 그렇게 오래 할 것 같지 않아?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. 근데 이제 그 시간 동안 거침없이 오가니까 막 진짜 기가 쪽팔려가지고. 근데 그 노빠꾸 영상에도 베텐 이렇게 댓글 엄청 많이 달리던데요? 베텐 아, 먹고 왔다 막 이런 거? 응. 뭐 도핑자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곱상 곱상이다 막 이런 거. 댓글 아예 질, 공식 질문에 도핑자라고 했던 것 같은데? 대본에? 맞, 처음에 그치? 맞아요. 이분들이 글로 많이 가셨지. 그날의 광고도 영양제였어. 아, 내가 맞춰서 냈나? 이런 것도 될 정도로. 온 세상이 베텔러다. 사과 식초 젤리. 예인이가 그거 먹었다 그러는데 그게 뭐야? 어! 그거 약간 해외에서 애플 사이다 비네거가 유행을 해요. 그 사과 식초를 먹으면 혈당 상승을 막아주면서 살이 안 찐다. 똑같은 양을 먹어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예인이 그때 놀랐을 때 먹였었거든요. 애플 사과 식초라고 해가지고 애플 사과 식초? 뭐가 다른 건가? 애플 사과 식초는 뭐지? 아 진짜 애플 사과 식초는 스티브 잡스가 만든 건가? 근데 아 귀여워. 그게 또 그렇게 입력됐냐고. 사과 사과 식초. 사과 사과 식초 식초. 애플 사이다 식초야? 애플 사이다 식초 맞아. 애플 그러니까 애플 사이다 비네거니까 사과 식초예요 그냥. 근데 그게 진짜 식초로 타 먹으면 되게 역하대요 맛이. 근데 젤리로 만드는 건 생각보다 괜찮거든요. 꺼진 것 같은데. 되게 역하대요 맛이. 이동하겠습니다. 아, 네. 유튜브는 켜져 있습니다. 근데. 여러분 그래서 두 개 다 켜놓으시란 말이에요. 나
지영 씨한테 유산균 좀 추천받아야겠어. 아, 유산균? 유산균. 싹 보내줄게, 잠깐. 어? 그거 뱀프스 거 많이 먹었어요, 전에. 어떤 거? 저 진짜 아예 안 먹어봐가지고. 아, 진짜? 공유 씨가 광고하는. 공유? 뱀프스라고. 뱀프스. 뱀프스? 제가 보내드릴게요. 뱀프스. 아예 안 드세요, 작가님은? 영양제? 아, 영양제 거의 안 먹고, 안 먹어요. 진짜? 귀찮아가지고 안 챙겨 먹어. 귀찮긴 해요. 근데 유산균은 꼭 먹으라 그래가지고. 맞아, 유산균은 맞아. 지금 먹으려고. 저희 끄겠습니다. 네. 이동할게요. 아, 바지 너무 귀엽다. 응.